거침없이 내달리는 질주 본능. 바람과 하나 되는 카트 체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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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큼함이야. 상큼함의 짜릿함까지 모두 잡은 거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푸른 바다를 낀 거제 이룬면. 트랙을 따라 씽씽 달리는 이곳. 거제 핫플레이스 카트 체험장입니다. 와,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신나겠다. 오! 오! 와, 안녕하세요. 아, 너무나도 짜릿해 보이는데요. 네네네. 카트.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여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거제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카트가 있고요. 나머지 뭐 다른 익스트림한 스포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레이서가 되는 모터 스포츠 카트. 그럼 운전대를 잡아볼까요?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응. 우와,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를 하고요. 왼발이 왼발. 브레이크입니다. 아, 왼발 브레이크. 아, 일반 자동차랑 똑같네요. 네, 이거는 엑셀? 엑셀이고요. 네. 카트는 요 엑셀 갖고만 거의 운전하시면 돼요. 아, 엑셀만.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운전하면 또 김운전이거든요. 이야, 웬만한 차 다 운전 가능한데 이 카트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카트 타고 신나게 가죠. 가르는 시원함에 가슴이 뻥 뚫리는 속도감. 답답했던 겨울 잠시나마 온몸으로 만끽해봅니다. 우와, 진짜 이게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답답할 때 그냥 이거 탁 타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그렇죠. 아니, 감독님, 저랑 시합 어때요? 시합. 이거 가능한 거죠? 네, 운전 잘하는데. 어, 운전 잘해요? 아, 나는 완전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지. 가능! 가능! 오, 콜! 갑시다! 자! 고고! 감독님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초반엔 제가 살짝 밀렸는데요. 하지만 방심할 틈을 타 추월, 성공! 순식간에 제가 앞섰습니다. 자, 승리는 저의 것! 시상식까지 완벽하게 준비됐는데요. 빰빠밤 빰빠밤 1위 김소유. 아니, 졌는데 이대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러면 벌칙으로 저걸 한번 타보실까요? 벌칙은 바로 공포의 회전 그네. 무려 360도 회전합니다. 잠깐, 감독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와, 저 고소공포증 있는데요. 과연 고소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안전장치까지 단단히 채웠으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막상 타니까 신이 난 이분.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마음만은 가볍게 한 마리의 새가 돼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역시 짜릿짜릿한데 하늘과 바다와 맞닿을 것 같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와, 기분은 최고. 근데 힘은 조금 들어. 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제 에너지를 채우러 가볼까요? 감독님, 에너지 방전. 이제 당연히 뭔가 먹겠죠? 상큼하게 당보충 어떻습니까? 오, 상큼하게 당보충? 어머, 세상에, 여기저기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잘 익은 주황빛 결실들, 그야말로 상큼 대잔치입니다. 진짜 주렁주렁 열렸네요. 아니, 근데 이거 모양을 딱 보아하니 한라봉 아닌가요? 한라봉? 한라봉이 거의 제주도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이 거제도에서 대략 한 20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했거든요. 거제도가 기온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제주도 못지않은 높은 당도와 깊은 향이 자랑하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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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큼함이야. 보다 가깝게 만나는 거제 한라봉. 향만 깊은 게 아니라 탱글탱글 알맹이도 꽉 찼는데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바즙이 팡팡 터집니다. 아니, 진짜 새콤달콤 상큼.
오늘 진짜 에너지 소모가 컸는데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여기는요. 우와, 진짜 주렁주렁 한라봉이 이렇게 많이 열려있으니까 진짜 뭔가 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에겐 금이에요. 금밭이에요, 금밭. 요즘 한창 한라봉 수확철이라 일손이 바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땄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님. 네. 어머 얘는 이게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어떡하지? 배꼽이 너무 올라왔는데. 생긴 게 다르지만 못생겨도 맛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니까 모두 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런데 한라봉만큼 귀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딱 보니까요. 이거는 한라봉인데 양옆에 이건 뭔가요? 천혜향은 밀감류랑 오렌지류를 서로 교배시켜서 만든 품종이고요. 천혜향은 향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혜향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어요. 거부할 수 없는 진한 향 천혜향.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라이스한 천혜향 위에 설탕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그대로 병에 담아서 숙성시키면 상큼함의 끝판왕 천혜향청 완성입니다. 이 천혜향청에 탄산수를 타주면 언제 어디서든 청량하게 갈증 싹 잡아주는 천혜향 에이드가 됩니다. 그윽하게 한 잔, 천혜향 차도 일품이죠. 오, 이 상큼함이 은은하게 펴지네요. 황금향은 여기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시켜서 만든 품종이고요. 가육이 엄청 부드러워요. 딱 봐도요. 크기가 일단 달라요. 거기다가 황금향은 좀 더 금빛이 도는 것 같고 황금처럼. 와.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에도 좋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한라봉 소스를 올린 새콤달콤 한라봉 샐러드도 있고요. 또 부드러운 요거트에 한라봉 잼을 넣어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한라봉 요거트. 마지막으로 한라봉 파이까지 상큼함이 가득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메뉴들인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맛도 금, 저 맛도 금, 온통 금빛 맛인데요. 다음은 달달한 한라봉 파이. 마음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맛이랄까요? 달콤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천연 피로회복제 한라봉 요거트까지 피로야 물러가라! 이게 어디에나 들어가도 참 상큼하게 잘 어울리네요. 피로회복 그리고 피부 미용에 최고입니다.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네요. 피로회복! 피부 미용! 네. 아, 그러니까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맑디밝은 자연 속에 맛과 재미가 가득했던 거제. 때론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상큼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채워보는 거제의 겨울을 즐겨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하고 계세요? 적은 통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올해 새해니까. 뭐 만드신다고요? 적은 통. 돈 생긴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여기다가 적은 집에서 이제 해놓으려고 그래요. 옆에 양옆에 이렇게 막아야 되고. 아. 그러다가 우게 내가 고개 뚜껑 덮고 가운데다만 돈 들어가게처럼 이제 돈 딱 못 빼리 쓰게 딱 돈 하나만 들어가게 여기다가. 하늘 거 갖고 뭔 저금이냐고 할지 몰라도 사는 도막에 한번 양심 못 해보려고 돈통을 뗄싹 크게 맹그리고 계시답니다. 자식들 줘야지 이거. 그래갖고 내가 갖고 가기는 못할 거이고 갑자기는 빈손으로 가니까 자식들 주고 가야지. 하여튼 자나깨나 자석 생각뿐이여요. 자석 손재들 생각날 때마다 배춧잎 한 장씩 못하면
얼마 안 가서 까뜩 채버릴 것구만이라. 올해는 코레라도 없고 어쩌든지 건강한 애들 우리 자식들 손지들 건강하면 쓰겠어. 별탈 없이 아주 올 새해에는 하는 세월이 조금 아쉽기는 해도 내 세월이 가야 아그들 세상에 온다는 어르신들 자석사랑 그득은 그 널룩고도 짙은 품으로 마실 갑니다. 조선 팔도 제일 로 끝에서 인사 올립니다. 모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집 가요. 아. 뭐 안 따라요? 왜 저래 할까요? 어? 왜 저래?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 신풍이 찍게. 예. 나는 여기 구상의 사람인데. 아, 우리 어머니 또 멀어요? 예. 멀리 가셔? 예. 이 밑에 있다. 아. 학교 있는데. 방구들만 지고 한 것 쓰면 세월이 가는지 온지도 모르는 게 냉이나 캐자고 마실을 나오셨는데요. 어찌어찌 하다 본 게 유세 동네 가장 오세부렀답니다. 이거 하나 잡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건 뭐예요? 술. 술도 드세요. 도라지 술 한 잔에 한 잔 먹어야죠. 일 끝내고 오면 요라고 한 잔 써 하시는데요. 귀운 약술이라 쬐까서 애깨 감성 자신답니다. 옛날에는 일하러 다니면 짤 한 대 받고 버릿짤 한 대 받고 그러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 나가면은 쌀을 20kg 한나 펑고도 남은 뒤 살기 좋아졌네요. 그래 살기 좋지. 고로 외칭한 세상이었는데 영감님은 서른도 안 되어서 뭐냐 가셔불고 요 음료 혼자서 집안 미개 살리니라고 고생 꽤나 하셨답니다. 우리 큰아들 방. 큰아들 여기 자고 있네. 큰아들 여기요. 여 큰아들 결혼식 할 때 찍은 자리. 아, 나 돌본다고 내려왔어. 이제 직장에 갔다가 나이 먹어놓게 나이를 먹어놓게 이제 돌본다고 내려왔다 갔다 거가 있다 여가 있다 한다고 했는데 결혼 멋있겠다며 못 가고 여가 그러고 있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아버지 빈자리를 생각해서 그런가 아들 성재간이 엄니를 그러고 잘 챙긴 게 참 애쓰고 자식 키운 바람이 있다네요. 자식들은 부모 걱정. 부모는 자식 걱정. 안 그래? 다 그러지. 누구나 물러나고 다 그런 거야.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갖고 서울 자식들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겠어. 서울 사는 우리 효자도 엄니 보고 잘 거인디. 마음 편히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셨어.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어떤 일로 일하고 오세요? 아, 이번에 해남 일대에 예. 돌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무슨 아궁이가 있대요? 여기 저 그냥 물만 붓고 저 풀만 떼요. 뭐 안에 먹고. 어머니, 호박도 엄청 큰 게 있네요. 호박은 나 갖고 왔을라? 아니요. 아이고 맛있노. 너무 맛있어. 인심이 코로나로 좀 각박해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 주려고 하시네. 그래도 있는 것이나 나눠 먹자 치라고.
당신한테 있는 것은 뭐이든지 놔주고 잡다는 우리 서울떡. 여기저기 도와주고 잔 사람은 많은데 무장 몸이 짜그라진 게 걱정이시랍니다. 옛날에는 여가 아주 돈이 지가 물고 댕겼다고. 이제 바닥에서 김 많이 나고 그래서 저 울짝이라는 배고파도 이런 데는 그렇고 없이 안 살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늦고 김발도 안 하고 그런 게 가끔 못 쓰게 돼요. 골백만 남고. 불 다 뗐으니 방에 들어갑시다. 아이고, 갑시다. 왜 떨어지? 이봐, 이리 들어오세요. 날도 춥고 요새는 어디 돌아댕기기도 무서운 게 여러 개 안 가갖고 자석들 뭐 보내줄 것은 없는가 하고 꼬무라 끼리는 거 일이랍니다. 자주 만내도 못한 게 보고 잘 때마다 사진만 들여다보고 계신단디요. 이라고 보면 내야 자석들 참 잘 커져서 고맙고 오지답니다. 아야 우리 아들네 딸네야 어찌한지 건강하고 나 마늘 까고 있다 이라고 KBS에서 광주방송국에서 와서 이라고 추운 데 안겨서 이라고 찾아간단다. 그렇게 근데 그 마늘 깐 놈 어찌한지 보내주면 잘 먹고 건강해 살으라잉. 다음에 만나자잉. 이 고생하고 안 걷는 것 봐라. 나 웃음 나와 죽겄다. 이 김치 좀 마셔. 이 김치 좀 봐. 시골 것인께 갖고 가시면은 좋지. 김치 먹을 때마다 생각하고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서 맛있게 잡수시죠.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엄니마이로 후부근이 정배품서 살아볼랍니다. 기나긴 인생길 몸바치고 세월 바쳐 부지런히 한 세상을 건사해 오셨제라. 그 삶 속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키워내신 어르신들, 그 은혜 가슴에 품고 값진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백수정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니까 막 춥고 나가기 싫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의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건강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체온을 한번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저 따라 오시죠 여러분. 뜨거운 여자가 될 거예요. 새해 소망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바로 건강인데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추운 겨울 건강도 찾고 재미도 찾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서면에 자리한 한 연습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있고 이 음악 소리는 평소에 듣지 못해. 이거 무슨 음악 소리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조명 아래 온몸을 흔들고 있는 화려한 댄서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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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온몸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나요? 뭐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벨리 댄스 치고 있습니다. 벨리 댄스요? 네네네. 아니 저는 오늘 체온을 올려준다는 것 때문에 왔는데 이걸 무슨 상관 있을까요? 벨리 댄스를 배우시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땀이 막 나죠. 땀이 나면서 체온이 쑥쑥 올라갑니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짧은 시간에 땀을 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색 운동들이 인기인데요. 그중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벨리 댄스. 허리와 골반을 이용해 추는 춤으로 전신 운동과 자세 교정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벨리댄스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근데 이렇게 애기들도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서부터 네.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나이 드신 분이 70대이셨거든요. 아, 그분들도 다 따라서 쳤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몸이 약간 뻣뻣하고 굳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네네, 노력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벨리백으로 변신!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많은 댄스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벨리도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도 말리지 마라잉. 비장한 각으로 도전해 봅니다. 네. 우선 서클 동작 기본적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11자로 벌려주시고요. 선생님이 먼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저 오늘 잘할 수 있겠죠? 서클 동작. 네. 너무 잘하시는데 어깨 펴시고 허리 펴시고 벨리 댄스는 예. 무조건 따로 둘, 셋, 넷. 어깨가 뒤다리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도 이쯤 추면은 많이 좋아져요. 네, 허리가 곧게 펴져요. 팔도 쭉쭉, 몸도 쭉쭉. 이번에 배울 동작은 벨리 댄스의 묘미라 할 수 있죠. 쉬지 않고 배를 털어주는 슈미. 여러분, 제가 뭐 오늘 급습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워낙 뭐 이렇게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오늘 이 초등학교 친구들과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대결을 펼칠 이 친구들은 올해 12살 벨리댄스 대회를 휩쓴 실력자들인데요. 오, 웨이브 동작 끝내주고요. 손짓 하나부터 발 동작 하나까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역시 이 친구들 보통이 아닌데요. 하지만 백수점 사전에 포기란 없다. 실력이 안 되면 열정으로 승부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온몸을 맡겨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애기들이 좀 더 잘하긴 하죠. 이 초등학생들 기력은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배워봤지만 이 벨리댄스가 굉장히 운동량도 많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기운도 그리고 체온도 올려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매력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충전하러 찾아간 오늘의 두 번째 장소는 있었습니다. 댄스 난타요? 네, 댄스 난타. 아, 난타.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되게 많거든요. 아, 예. 난타 내가 들어봤단 말이에요. 예. 난타면 난타고 댄스면 댄스지. 아니, 도대체 예. 댄스 난타는 뭐예요 또? 음악을 입혀서 예, 같이 동시에 율동도 하면서 네. 예, 하는 게 댄스 난타입니다. 북도 치고 네. 춤도 추고 이런단 그렇지. 말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예 한 가지만 해도 지금 못하겠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요? 우리 주부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넘치는 흥이 예사롭지 않은 오늘의 주인공들. 난타의 댄스를 접목해 댄스 난타를 즐기고 있는 주부 댄스 난타 동아리 나르샤 팀인데요. 주부 20명으로 이루어진 이 팀은 댄스 난타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리듬감 넘치는 난타 장단에 신나는 댄스 동작까지 더해지니 이렇게 신날 수가 없는데요. 호호호! 엄마들은 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군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이거 네. 난타 댄스 댄스 난타 배우러 왔거든요. 아, 예. 저는 아직 아가씨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는 이만 아가씨인가요? 보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보다 이 날씬하고 얼굴 예쁜 사람 싫어하는데. 아, 그럼 더더욱 가겠습니다. 아, 이번엔 난타 소녀로 변신. 오, 멋지십니다.
예. 근데 이거 북은 그냥 땅땅 두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예. 쉽게, 예. 쉽게 우리가 치는 게 난타라고 하긴 합니다. 아, 근데 박자에 맞게 쳐야 되겠죠, 그죠? 어. 예. 박자가 다 있습니다. 댄스 난타에 들어가기 전 먼저 기본이 되는 난타 장단을 배우는데요. 북채를 잡는 법부터 연주 자세, 두드리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볼까요? 자, 기본 장단.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이렇게 난타 잘 치시면 네. 시집도 잘 갑니다. 시집가면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아, 예, 예. 축하 네. 공연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북잔 치고 시집자연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자, 이제 흥을 예열했으니 본격적으로 댄스 난타 들어갑니다. 저의 에너지를 쏟아볼 오늘의 선곡은 바로 Eat You Up.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하게 북을 쳐보는데요. 스트레스야 올라가거라. 열심히 두드리다 보니 체온도 쑥쑥 기분도 업업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배우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인생이 활기가 생기고요. 네네. 계속 직장 생활만 하다가 또 이런 취미를 하니까 제 2의 인생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래 어깨 옥신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난타를 치면서 그걸 다 완화시켜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취미도 찾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이색 운동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